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 가입을 왜 하죠? 나중에 아팠을 때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해서 보험금 청구하고 어떤 복잡한 서류로 접수한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간단 명료하게 한 방에 싹 해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보험금 청구서 양식입니다. 우리가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 양식서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보험 설계사분들, 담당 설계사가 있다고 하시면은 보험 영수증이나 아니면 진료비 확인서 아니면 진단서를 이제 사진으로 착각 찍어서 앱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험 청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가 그만두거나 없다고 하면은 일일이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 양식서를 다운받아서 직접 작성을 하거나 어떤 서류가 뭔지 복잡하게 정말로 하나하나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꼼꼼히 준비한 다음에 팩스나 이런 우편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모바일 앱으로 예, 설치 후에 찰칵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 아주 편하게 지금 앱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떤 일이 생겨서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일일이 보험금 청구서를 뭐 쓰는 경우보다는 거의 다 앱을 설치한 후에 모바일 앱이죠. 그래서 해당 보험사의 앱을 설치한 후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 양식서를 찰칵 찍어서 보내면 뭐 하루 이틀 늦어도 일주일 안에 통장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 청구 시에 어떠한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한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솔직히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거의 다 없이 모바일 앱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은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필요 없이 보험금 청구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진료비 영수증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병원비 영수증이고요. 하지만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은 안 된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급여 부분, 어떤 비급여 부분이 나와 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서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필수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질병 코드가 적힌 고객 처방전. 요즘에는 보통 발급을 안 해주지만 이제 고객이 원하면은 병원에서도 발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꼭 이제 고객용 처방전을 이제 질병 코드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진단서는 질병 코드 때문에 거의 진단서를 띄지만요. 거의 만원에서 2만원 비싸기 때문에 고객용 처방전에 질병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질병 코드를 첨부하시면 이제 비싸게 진단서 필요 없이 보험금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약국 영수증이에요. 카드 영수증이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약 봉투에 보면 약국 영수증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접수하시면 약국 영수증에 대한 금액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입원하실 때 입원 일당이 가입이 되어 있는 특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입퇴원 확인서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진단명이나 질병 블루코드 아니면 상해 블루코드가 적혀 있어야 되니까 이 점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로는 수술비 보험, 특히 수술비 특약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 코드가 나와 있는 수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확인서에 질병 코드나 아니면 절제 절단 문구가 있으시면 이제 수술비 보험에서 수술비에 해당 정액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입퇴원 확인서나 수술 확인서 두 개 다 있으셔도 되지만 굳이 이 두 개가 번거롭다 그러시면 좀 비싸다 할지라도 진단서에 내가 입원한 날짜 아니면 수술한 내용 아니면 질병 코드만 있으시면 진단서 한 장으로 수술 확인서나 아니면 입퇴원 확인서가 대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도 물론 그냥 일반 진단서와 후유장애 진단서 여러 가지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뭐 암진단금이나 뇌혈관 아니면 허혈성 진단금을 받고자 할 때는 진단서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진단서에는 수술 날짜, 뭐 입원한 날짜, 내용 아니면 진단명 아니면 질병 분류코드가 꼭 있으셔야 되니까 이 점도 한번 있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험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소득공제후 확인형은 진료비 납입형에서는 불가능해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원 치료 시에는 진단서와 진단명이 포함된 이태원 확인서 또는 보험사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미리 제출을 안 하셔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따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싸게 이것저것 모두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특히 입원 확인서나 진단서는 병원에서 유료로 발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진단서는 가격이 병원마다 틀리는데요. 거의 만원에서 2만원, 물론 후유장애 진단서는 10만원, 10만원까지 발생이 되니까 좀 비싸게 비용이 발생이 돼요. 저렴하게 입원 일당을 이제 보장을 받고자 할 때는 입퇴원 확인서만 있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비를 보장받고자 할 때는 수술 확인서만 있으면 되니까 아주 저렴하게 한번 발급을 해가지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기본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아니면 통장사본,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통원 시에는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그리고 처방전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 시에는 진료 확인서, 아니면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했으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수술 확인서가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입퇴원 확인서나 수술 확인서가 번거롭다 그러시면 진단서 한 장으로도 대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조사나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10일 이내에,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웬만하면 3일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보험금 청구하시면 하루나 늦어도 2-3일 안에 보험금 지급이 되니까 너무 조바심 내고, 그리고 언제 지급이 될 거야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보험금 청구할 때 간단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저 안태수 본부장과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안태수 본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